다른 거 말고요. 이렇게 네. 그냥 그 판매자가 자기 제품 설명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상하고 뭐 일맥상통하게 다 자기 수박 장사가 자기 수박 맛있다고 하지 뭐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? 분명히 사장님도 좀 꼼꼼하신 분이라서 아무리 저희 브라스코가 뭐 블로그나 유튜브가 잘 됐어도 맹목적으로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. 그렇죠. 다른 쪽도 발품 하셨죠 분명히. 많이 봤죠. 많이 봤습니다. 뭐 H사, L사, 뭐 J사 뭐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여기 중소기업까지도 해서 싹 다 봤죠. 아 그러면 말 그대로 저한테 어쨌든 낚이셨잖아요. 두 개를 다 한 군데서 사는 것도 원래 어려워요 요즘 네. 시대에는. 뭐를 H사에서 사면 딴 거는 L사에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쇼파부터 한번 여쭤볼게요. 요거는 그래도 자제분들 있는 집에서는 네. 제 집 매번마다 인터뷰가 똑같은 게 흰색 관리하는 거 좀 걱정하시지 않았냐? 그쵸. 걱정을 많이 했죠. 네. 그렇지만 되게 편해요. 편하고 네. 닦이는 것도 잘 닦이고 그때 매장에서 보여드렸던 시범이 확실히 도움이 좀 됐죠.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. 아, 그래. 묻어서 바로 닦았는데 어떤 게 묻었어요? 음식물 묻었어요. 근데 어떻게 닦으셨나요? 물티슈로 바로 문지르니까 깜짝하지 없었어요. 아, 직접 경험을 하셨네. 경험만큼 좋은 게 없네요. 그래. 예, 제가 그거 추천드려요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소독약이 들어가는 물티슈 있는데 네. 그게 다른 원단은 염색약이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저희 건 상관없으니까 쓰시고 지금 제가 이제 당연히 우리 신상 보호상 보여줄 순 없지만 사장님 키가 몇입니까? 82입니다. 그러면 이제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. 네. 보통 타사 쇼파 앉았을 때 목이 불편하셨나요? 목이 제일 불편했죠. 목을 크게 하고서 네. 앉았었죠. 항상. 아, 아예 목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죠. 뭐 모양이나 네. 재질만 보고 사자. 그렇죠. 재질만 보고 그냥 그러다가 이걸 보자마자 앉으시니까 이건 목이 굉장히 딱 받쳐주고 굉장히 편하죠.
지금 각도도 맞춰놓은 게. 아, 사장님한테 맞춰놓은 거예요? 딱 맞아요. 아드님도 체격이 좀 있을 거고,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. 그렇죠. 예. 그 대신에 따님도 있나요? 아니요, 따님 없어요. 다 아들? 네, 아들 아, 아, 그러면 결국 사모님만 좀 체격이 좀 더 작은데, 뭐, 그분이야. 네, 이 등. 머리를 맞춰주니까. 아, 그렇지. 키 큰 사람들이 항상 문제였죠. 그렇죠. 예, 이렇게 테이블이랑 잘 어울리고, 커튼도 머스타드로 하셨고. 자, 그렇다면 이걸로 넘어갑시다. 식탁, 대망의 식탁. 원래 세라믹 사려고 하셨잖아요. 세라믹을, 포세린. 원래 그렇죠. 포세린. 결정은 포세린이었죠. 괜히 제가 그 얘기해서 흔들거렸습니까? 차갑다고? 차가운 거는 뭐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. 아, 알고 계셨어요? 네. 그런데 이 식탁을 보고 와이프가 포세린은 못 보겠더라고요. 이게 기존에 있는 원목 느낌은 아니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전혀 생각했던 원목은 틀린 일단 얇고. 이 텍스처가 분명히 또 있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랜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여기서 제일 비싼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게 이 안에서도 급이 일어나요. 이 부분 있죠. 네. 좀 물결치는 부분 있죠. 여기랑 이 부분. 그게 세월의 흔적이라고 해서 압축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고든 부분보다는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은 판이에요. 근데 저희 판은 선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성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든 표준적으로 섞어서 들어가니까 누구 하나 이제 호불호 갈릴 거 없이 다 만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좀 어둡잖아요. 이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부분이 끝머리에 어색하게 가했다면 밸런스 감각을 가진 저희 이과 신랑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요거는 지금 나름대로 우드슬랩보다도 예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의자도 어두운 계열로 잘 하신 것 같고 자 이제 30초 남았는데 문제의 이 조명 사장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부부싸움을 하고 있답니다. 이거 네. 어떻게 하시다가 결정하시게 됐어요? 이 조명은 볼 때마다 동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에서 너무 이뻐서 과감하게 생각을 못했죠 사실은. 아 이게 보면 심지는 불이 들어오고 얘네들은 사실은 어떤 보면 그냥 간접 효과일 뿐인데 그렇죠, 이게 멀리서 보면 다 비치는 것처럼 보이네요. 네. 아 이 안에는 심지가 지금 다 나눠져 있네요. 이렇게 여러 모듈로. 네네. 이게 골고루게 퍼지라고. 네. 하, 그렇군요. 요 어세이만 만약에 빨간색으로 바꾸면 빨갛게 보이겠어요. 그러겠죠. 아. 멋집니다. 원래 세라믹하고 포세린 테이블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하고 안 어울렸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질 않는데 네. 이걸 지금 흉내내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. 아... 네, 은근히 어울린다고. 그리고 이게 이쁜 것 같아요. 저녁에 위에 보면 이 퍼지는 게 이게 진짜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 간접광 효과가. 어쨌든 간에 입주 축하드리고요. 네 감사합니다.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입주하셨네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